르네상스 시대에 상자 카메라 사용 이후 사진 예술은 카메라의 발달과 함께 문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. 사진은 결정적 순간의 미학에서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사진의 표현 능력이 새롭게 예술로 주목받는 이 시대,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사진대전 제35회 사진전시회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. 지난 6월 14일 서울시 종로구 회화동에 있는 갤러리 2항에서 제35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전시회 및 시상식이 있었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1397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그중 대상 1점, 우수상 2점, 특선 28점, 외 입선장 248점 등 총 279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대표적인 전시회이고 또 그동안 가을고 닦은 기량들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. 조건수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과 내빈들의 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에 이어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. 시상식에서는 입선자 248명 대표로 김금수 씨, 특선은 김다로 씨 외 27명이 차례로 상을 받았고 우수상 박영철 씨와 김정아 씨, 그리고 영예의 대상은 응시를 출품한 김성호 씨가 받았습니다. 인물사진이나 풍경사진이나 이런 사진을 많이 했는데 좀 특이한 사진을 한번 구상하고 해서 이 작품 사진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 가게에서 사진을 촬영을 했고 탈을 쓴 인간이 내면을 보기 위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. 사진을 한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? 사진에 한 40년, 50년 정도. 수상 소감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평생 사진을 하다가 뒤늦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진짜 고맙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사진 발전에 대한민국 사진전람회는 우리 사진인들의 꿈의 무대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저희들의 자긍심이고 자존심의 무대입니다.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훌륭한 사진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사진은 기록적 가치와 함께 예술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 사진 찍기가 일상이 된 지금 여러분 사진작가에 도전해보시죠. 실버넷TV 정규순 기자입니다.